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21세기 군사연구소의 류성엽 전문 연구위원. 네.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네. 풍선 얘기는 좀 많이 들었으니까. 네. 이제. 전반적으로는 뭐 저희 이 잘 모르니까 예. 약간 좀 탐탁지도 않게 생각하시고 네. 조금 뭐 친절하지는 않으신데 네. 너무 몰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전문성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별 대안이 없으니까 저희는 그냥 아쉽지만 네. 계속 그냥 또 부탁드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최대한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지금 방향이 좀 안 잡히는데 농담입니다. 네. 재밌게 해주시는데 재밌습니다. 조금 더 재밌으라고 이 프로가 괜히 네. 그 중간에서 일하는 겁니다. 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네. 요즘 뉴스에 나온 것들 중에 저희가 잘 모르는 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F-16을 좀 제발 좀 줘라. 그래서 줄지 말지 뭐 고민도 좀 하고 있는 거 같고. F-16을 달라고 달라고 하고 있다. 근데 궁금한 건 F-16이 만약에 줬어요. 그러면 이 전쟁은 야 이제 게임 셋이야. 이제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할 만해. 이런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상황이 좀 좋아질 수는 있는데 예. 그렇게 4세대 전투기가 넘어간다라고 해서 상황이 완벽하게 확 바뀌고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다만 다른 4세대 전투기들에 비해서 F-16이라는 전투기가 잘 개발이 돼 있는 그리고 잘 준비가 돼 있는 전투기인 건 맞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예상은 가능한 거죠. 4세대 전투기라는 게 뭐예요? 지금 뭐 저희가 자주 듣는 그 전투기들 있죠. 뭐 F-14, F-15, F-16, F-18. 네. 그리고 소위 러시아 쪽에서는 뭐 소위 27, 소위 뭐 30, 35. 예.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J-10 전투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형태의 전투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레이더라던가 굉장히 좋은 항공 전자 장비를 가지고 그래서 먼저 보고 먼저 킬할 수 있는 능력을 굉장히 잘 개발해왔던 전투기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요게 요 카테고리를 4세대 전투기라고 부르고요. F-15부터 네, 14, 15, 14, 15, 15 16, 16, 18, 18. 그다음에 뭐 수호 27, 20, 30, 35. 거기가 그런 걸 4세대라고 그런 것들을 부른다. 4세대 전투기라고 거기서 부르고요. 숫자가 높아질수록 최신입니까? 통상은 그렇습니다. 그럼 4세대가 최신이고 5세대는 없습니까? 5세대가 이미 나왔죠. 아 그래요? 네. 그럼 F 몇이 5세대예요? 경제 채널이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4세대 전투기보다 5세대 전투기가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더 최신형일 거 아니에요? 더 최신형인데 네. 5세대 전투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F-35 같은 경우에는 예. F-35? 예. 예. F-35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연간 거의 한 100대 가까운 생산을 하고 있고 예. 반면에 이제 4세대 전투기에 해당하는 이 전투기들은 이미 살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산 거죠. 생산을 잘 안 하겠죠. 네, 생산이 줄어들게 되니까 예. 양쪽 모두 공장을 기본적으로 돌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공장을 돌리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은 동일하게 들어가니까 다른 쪽에 뭐 비용이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대당 가격 측면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발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4세대로 오히려 옛날에 더 비싸고 생산할 이유가 없겠네요. 5세대가 더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4세대 사요? 그래서 지금 보통은 4세대 전투기를 새로 사기보다는 예. 있는 전투기를 개량하고 성능 개량을 하고 그리고 기고를 보강해서 수명 연장을 하는 이런 예. 쪽의 사업들이 많죠. 아 그런데 이번에 달라고 하는 건 4세대 4세대 거다. 네. 완전 최신형 말고 너희 네. 많이 안 쓰잖아. 네. 그것 좀 줘. 이런 거군요.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와. 5세대 전투기하고 뭐 4세대 전투기는 기본적으로는 거의 뭐 비슷비슷한데 예. 5세대 전투기는 결정적으로 스텔스라고 부르는 네, 레이더에 안 걸리는 레이더에 거. 잘 잡히지 않는 예. 이런 형상을 취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4세대에서 5세대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달라는 건 4세대 F-16이다. 예. 왜 하필 F-16을 꼭 찍은 이유가 있어요? 저 같으면 35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미 공군에서 제일 주기 좋은 항공기들 중에 하나가 사실 뭐 주기 좋은? 그건 예, 무슨 의미입니까?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성능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미 공군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성능이 제일 안 좋은 것을 두 개를 뽑아보라고 하면 A10하고 F16이거든요. 성능이 안 좋은 거야? 안 좋아요? 네, 예. 안 좋은 걸 골라보라고. 숫자는 하면. 많은데 성능이 예. 상대적으로 그렇게 대단치는 않은 거. 네. 아. 그 대신에 뭐 말하자면 망작이네, 망작. 망작은 아닙니다. 너무 흥한 작품이라서 예. 너무 흥한 작품이라서 너무 뭐 많이 가지고 있고. 자동차로 치면 예. 소나타 같은 거? 아반떼 같은 존재. 아반떼. 아. 예.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아, 그러니까 쓸만은 한데 네. 조금 떨어져. 딱히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네. 에이, 뭐 이런 생각 드는 느낌. 그랜저를 너무 많이 탔네. 도로에 나가서 써보면은 속도는 나쁘게 나오지 않는데 잘 나오는데 네. 뭔가 내가 만족스럽진 않은 그 정도. 죄송합니다. 많이 팔려서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현대차. 그런데 뭐 A10이라고 하는 항공기는 뭐. 공대지무라고 해서 예. 땅에 있는 것만 두들겨 부시도록 설계가 됐어요. 그리고 예. 근접항공 지원이라고 해서 그 양쪽 군부대들이 교전을 하고 있으면 지상군부대가 교전을 하고 있으면 그걸 지원하는 임무를 위해서 개발이 돼서 딱 그 임무 형태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A10은 사실 그 목적이 좀 특수한 네,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공군에서는 전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병하고 같거든요. 융통성이 굉장히 좋아요. 이 임무에도 써도 되고 저 임무에도 써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전투기를 좋아하는 건데 근데 A10처럼 특정 임무에 만 투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제일 흔하기도 하고 성능이 약간 떨어지는 아반떼급 그런 거 그 좀 주십시오. 제일 주기 좋을 만한 걸 골라서 제일 좋은 거 달라는 게 아니군요. 네, 제일 좋은 거 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거는 현재로는 F30 F22하고 F35 같은 5세대 F35. 전투기들. F35.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둬야 돼. 어느 날 신령님이 나타나서 네가 제일 착하다. 네 소원을 하나 들어준다. 뭘 줄까? 그러면 저 알아야 달라고 하죠. F35. 그러면 러시아는 지금 주력 기종이 뭡니까? 몇 세대쯤 됩니까? 그러니까 F-16이 가면 러시아가 쓰는 것보다 뭘 좋아야 전세가 더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투기들보다는 F-16이 좋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상당히 뭐 몇 종류 뭐 공대공 임무에 특화되어 있는 몇 종류들 그리고 러시아에서 개발한 5세대 전투기가 또 있거든요. 그런 전투기들보다는 뭐 성능이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예. 대부분의 뭐 소위 27 계열기들이라고 얘기하는 러시아군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투기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근거리에서 뭐 탑건 같은 영화 보시면 이렇게 근접전 네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요즘 이런 것들 거의 대부분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근접전 안 해요? 그럼 요즘은 하수죠. 근접전에 들어가는 건 왜요? 그럼 전투기들은 왜요? 어떻게 싸워? 전투기. 멀리서 미사일 쏘고 나는 도망가야죠. 살아야 되는데 아 서로 막 이렇게 하고 막 돌아가지고 네,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그거는 뭐 한 80년대 이야기고요. 그럼 멀리서 쏘면 네. 그 미사일이 유도탄이 돼서 알아서 이렇게 네, 미사일이 유도탄이니까 해서 이렇게 딱 쏘고시면은 쏘고 너는 미사일이랑 놀아라 나는 집으로 돌아갈게 그러고 돌아가야죠. 그럼 그냥 먼저 쏘면 이기는 거네요? 그래서 퍼스트로 퍼스트 킬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먼저 보고 먼저 쏘는 사람이 이긴다. 레이더가 좋아서 네. 먼저 쏘고. 네, 그래서 뭐 변천이 좀 있는데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근접 전투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니까 예. 뭐 F-15도 그렇고 F-16도 그렇고 이 근접 전투를 위해서 사실은 개발이 되긴 했었어요. 그런데 점점 교전을 이렇게 붙어서 WVR이라고 하는 이 근접전을 안 하고 BVR이라고 얘기하는 중거리 교전을 좀 더 네. 많이 가시거리 밖에 있는 표적이랑 교전을 하는 그런 교전의 양상이 좀 더 많이 생기고 그래요? 그리고 뭐 그런 환경들이 벌어지니까 서로 이제 같은 레이더하고 같은 미사일 가지고 싸우면 서로 죽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럼 스텔스 할래 그러면서 이렇게 스텔스로 해서 상대는 나를 못 보는데 나는 쟤를 보고 그럼 무조건 이기죠. 무조건 이기네. 그렇게 이렇게 성능 개량들이 쭉 된 거죠. 그러면 전투기가 날라왔으면 꼭 전투기를 띄워서 올라가서 미사일을 쏴야 돼요? 그럼 아래에서 쏘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주요 전장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예. 그 뮤추얼 에어 디나이얼이라고 해서 상호 항공 거부라는 환경이 나오고 있거든요. 뮤추얼 에어 디나이얼이라고 해서 그 예.
서로가 좋은 지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지상의 레이더하고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들을 쭉 깔아놓고는 네. 너네 들어오면 다 죽어. 그러니까 너네 들어오지 마. 라고 하니까 양쪽 모두 지금 항공기를 사용을 해서 상대의 지상군을 공격하기가 어려운 이런 환경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확인이 되고 그래도 있습니다. 가끔 러시아에서 비행기로 이렇게 한 번씩 펑 쏘고 갔다 뭐 그런 건 많이 있던데 그건 네, 뭡니까? 그런 것들 보면 대부분 보면 영상들 보면 거의 바닥에서 이렇게 붙어서 항공기들이 다니잖아요. 예. 그게 그 미사일 안 맞으려고 이렇게 바닥에 내려와서 쫙 붙어서 다니는 거거든요. 저공비행하는 이유가 네, 그래서 지상에서 미사일 네, 그런 영상들이 보인다라는 건 그만큼 어렵게 작전을 하고 있다라는 환경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 전쟁은 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런 환경이 뭐 중국하고 러시아 쪽에서 이야기하는 A2AD라고 얘기하는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의 일환이거든요. 예. 그런 환경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넓어지고 있고 이 환경을 깨기 위해서 미군이나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5세대 전투기하고 그리고 6세대 전투기 스텔스에서 안 잡히면 네. 되니까 네. 그 뭐 5세대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안 잡히는 유인은 단일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고 예. 6세대 전투기는 로봇들을 이제 주변에 같이 데리고 다니는 윙헤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게 뭡니까? 로봇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무인기들을 예. 주변에 내 윙맨으로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이걸 로열 윙맨이라고 불렀고 요즘은 예. 미 공군에서는 CCA라고 해서 뭐 전투형 협력형 전투 항공기라고 부르거든요. 예. 얘들이 AI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가진 애들을 곳곳에다 쭉 뿌려놓고는 예. 나는 뒤에서 쿼터백처럼 임무지시만 하는 거죠. 아 실제로 네. 위험한 거는 예. 기계가 하고 드론이 가서 하라는 네. 드론이 하고 네. 근데 아군 이 지역부터 드론을 쏘기에는 너무 힘드니 비행기 타고 일단 같이 갔다가 네. 여기서 이제 모선은 여기서 기다리고 네가 가서 일해. 그러니까 주요 위협들은 무인기로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유인기가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 들어가서 바로 임무 수행하고 바로 뒤로 빠지는 거죠. 아니 그럼 지금 설명하신 걸 들어보면 F-16을 우크라이나가 받아와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양쪽에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이 잘 돼 있다면서요. 그럼 뭐 했습니까? F-16 가져다가. 그렇긴 한데 F-16하고 이렇게 미 공군에서 쓰고 있는 전투기들 보면은 예. 이런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좀 세심한 성능 개량들이 잘 돼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F-16 같은 경우에는 대레이더 미사일이라고 이야기하는 레이더를 이렇게 레이더 신호를 쫓아가서 자폭을 하는 이런 형태의 미사일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대레이더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F-16 같은 경우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뭐 S-300이나 S-400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고성능의 지대공 미사일 체계들을 이 대레이더 미사일들로 레이더들을 부시면서 임무를 수행을 할 수 있겠죠. 물론 레이더를 공격하는 용으로. 예. 그래서 먼저 미사일을 먼저 줬고요. 작년에 예. 그래서 미그 29에 이 미사일들을 달아서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건 영상이 이미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좀 무식한 방법으로 그냥 달아서 그냥 눈 감고 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F-16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어디에 있고 얘를 어떻게 정확하게 타격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작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 쏘러 가면서 레이더에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걸리는 거죠. 걸리고 나를 이제 조준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다 미사일 딱 던져놓고 난 뒤로 빠지고 네. 쏘면 쏜 걸 알고 그러니까, 야 저기서 쏘는구나 라고 알고 나도 미사일을 쏘면 네. 이 친구가 먼저 쏘았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거죠. 지구는 이렇게 둥글잖아요. 예. 지구가 둥글면 나는 처음에 들어갈 때 이렇게 아래쪽으로 예. 저공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레이더가 그 지표면 아래쪽에 있으니까 항공기를 못 잡지 않습니까? 안 나와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일부러 이렇게 뜨는 거예요. 예. 보드를 올려서 싹 뜨면은 잡힐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미사일을 쏘겠죠. 얘가 미사일을 쏘겠다고 나를 조준하면서 레이더를 가동을 할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신호를 잡는 순간에 여기서 미사일을 딱 쏴놓고 예. 그리고 여기서 미사일이 날아올 때쯤은 다시 아래쪽으로 저공으로 내려가서 나는 피해서 돌아가는 거죠. 저 친구도 뭔가 레이더에 잡혀야 쫓아가는데 예. 미사일도. 예. 움직이는 건 저 친구가 먼저 움직였지만 내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 친구는 총 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나는 총을 빨리 뽑아서 딱 쏘고 다시 들어오는 그렇죠. 게 가능하다. 와
그래서 그건 날아가서 그 레이더 기지를 폭파시킵니까? 뭐 레이더를 그 안테나를 부수는. 근데 듣기에도 매우 위험한 작전일 것 같은데.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 그럴 것 같으면 또 올라오지 말아야지. 좀 느린 녀석이 그렇게 매번 또. 예, 가장 위험한 임무들 중에 하나가 그 시드 임무라고 얘기하는 그 방공망 제압 임무들이고요. 예. 방공망 제압이 잘 돼 있어서 지대공 미사일 위협이 없어야지 다른 항공기 활동들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먼저 해놓고. 어 그리고 F-16의 주무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제2단 같은 것들을 계속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겠죠. 와. 야. 그러니까 F-16이 들어가게 되면 확실하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어떤 효과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물론 그 임무 환경 자체가 충분히 뭐 편안한 작전 환경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들어가게 되면은 특히나 크림 같이 남부에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배치되어 있는 지대공 방공체계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들만 제거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먹잇감이죠. 탑군 같은 영화를 보면 엄청 그 조종 실력이 중요하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할 때 그렇던데 예를 들면 F-16을 줬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동안 F-16 조종해본 조종사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괜찮습니까? 그래서 어떤 전투기나 이런 것들을 넘겨줄 때는 저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이 같이 따라붙습니다. 아, 예. 프로그램. 예. 그리고 작년 크리스마스쯤에 젤렌스키가 미국 넘어갔을 때 제2담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제2담이라고 하는 게 미 공군에서 사용을 하는 주력 공대지 무장 중에 하나인데 이것들을 활용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항공기도 미제 항공기가 있어야지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 제2담은 공대지 미사일인데. 공대지 유도폭탄. 유도폭탄인데. 예, 폭탄 폭탄에다가 그 날개 하나 달아주고요. 앞에다가 GPS 안테나 하나 달아줘서 좌표 지상의 목표물에 찍어주면 맞추는 건데. 날아가서. 근데 그걸 쏘으려면 비행기가 필요한데 공대지니까 그게 F-16이면 그게 잘 어울려요. 조합이죠. 지금까지는 그거 안 주고 그냥 미사일만 주면 뭐 땅에서 쏘라는 겁니까? 좀 정말 좀 무식한 방법으로 쓰긴 했는데 효과적으로 쓰긴 했어요. 원래는 함이라고 얘기하는 대레이더 미사일도 F-16에는 통합이 돼 있어도 미그-29에는 통합이 돼 있는 무장이 아니었거든요. 뭐 구소련제 항공기니까. 근데 거기에서도 그냥 달아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잘 각도 맞춰서 이렇게 딱 쏘면은 맞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고 근데 제2담도 사실 뭐 지상에서 좌표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2담에 장입을 해서 뭐 미그-29에 달아서 올려주면은 근처에 가서 떨구기만 하고 돌아온다 이런 건 가능할 텐데 만약에 내가 임무하고 있는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좌표가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항공기에서 좌표를 바꿔주고 이렇게 장입을 새로 또 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해주자면은 이게 무장이 잘 통합되어 있는 항공기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은 A10이나 A10이나 F-16 같은 것들은 제2담이라던가 미군의 모든 무장들이 잘 통합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지난번에 줬던 제2담 쓰려니까 아주 어려우니 그 알고 보니 세트라매 나머지 세트도 좀 줘라 그런 거네 세트를 줘야 되겠네요 세트를 줘 햄버거만 주고 콜라 안 주냐 그 말이네요 약간 그리고 의회하고 뭐 행정부 쪽이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2담이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미군의 전투기도 같이 간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좀 인식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뭐 바이든 대통령은 안 보낼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보니까 또 내용을 몰라 세트인지를 몰랐네 세트인지 모르고 야 일단 저것만 줘 왜 보내 이건 아니 감자튀김은 그냥 같이 가는 거 아니지 뭐라 그랬는데 그런 거 잘 몰랐네 잘 몰랐어 아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F-16 달라고 할 거다. 아, 알겠습니다. 비행기 얘기는 여기까지 멈출 건데 한 가지 F-14가 있고 F-15가 있고 F-16 있고 F-18 있고 F-17과 F-19는 없죠. F-17이 F-18이 됐고요. 원래는 F-16하고 F-17이 서로 경쟁을 붙어서 미 공군에서 경쟁을 하다가 F-16이 선정이 되고 F-17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떨어진 항공기를 다시 미 해군에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넘버를 새로 18로 달았죠. 그래서 17은 없고 그리고 비행기 공장에서 번호 붙여서 납품하는데
납품 받은 사람이 얘는 F18이라고 부르자. 어. 그러면 17이 떨어지고 18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럼 납품할 때 또 19로 납품하고. 네, 뭐 그 19 모델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예. 뭐 한때는 그 F117을 위해서 19라는 넘버를 남겨놨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결국에는 아. 그렇게 달지는 않았고요. 바로 F20이라는 넘버로 넘어갔었죠. 아. 그래도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버전 21, 22. 예. 1세대, 2세대 뭐 이렇게 올라가듯이. 예. 그리고 F14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퇴역을 했고요. 아 이제 쓰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냉전 시대에 필요한 항공기였으니까 냉전 끝나면서 예. 더 이상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도태를 시켰습니다. 전투기가 냉전용 따로 있었어요? 모든 무기체계는 내가 어디서 써야 될지에 따라서 요구되는 성능의 수준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예. 예. 냉전 시절에는 크고 성능 좋은 항공기들이 많이 필요했던 환경이라서 예. F-14 같은 전투기들이 미 해군에서 필요했는데 멀리 가야 되니까 예, 냉전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큰 항공기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F-18 항공기들을 주력으로 사용을 하는 그건 좀 작고 네. 네. 큰 거가 왜 필요 없어요? 냉전 끝났다고 큰 거는 미공군이 다 해줄 거니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F-14 항공기는 미 해군에서 운영을 하던 예. 하던 함대 방공 전투용 항공기였거든요. 배에서 출동하는 그렇죠. 항공모함에서 예. 항공모함에서 네. 출격해서 네. 원래 냉전 시절의 임무가 뭐였냐면 러시아에서 이 함대를 격파하기 위해서 대한미사일을 가지고 뜨는 폭격기들이 왕창 몰려오면 예. F-14가 나가서 이 폭격기들을 모조리 요격을 해버리겠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만든 항공기였어요. 항공모함 경호용? 그렇죠. 예. 근데 그 경호 임무가 사라지니까 이 항공기의 존재 이유도 같이 사라지는 거죠. 예, 그런 그래서 도태가 된 거고 반면에 F-18 같은 경우에는 F-14보다는 운용 유지 비용이 굉장히 작거든요. 작아서 네. 연비 좋아서 그래서 크게 깊이 들어가야 되고 뭐 깊이 들어가서 뭔가를 때려야 되고 이런 임무들은 어차피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들도 있고 그리고 미 공군이 가지고 있는 뭐 장거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전투기들도 많이 있으니까 굳이 더 이상 14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도태를 시킨 겁니다. 아 14는 미군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각자 나라들이 사서 썼는데 아니요 미 해군 하고 이란만 썼었어요. 미 해군이 네. 항공모함 경호용으로 썼는데 네. 냉전이 끝나니까 항공모함 출동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까? 출동할 일은 있는데 그 항공모함의 그 가해지던 위협의 수준이 많이 낮아진 거죠. 소련이나 되니까 항공모함 그 폭격하러 오지. 네. 이제 누가 감히 항공모함을 폭격하러 오겠냐? 네. 미국 항공모함인데. 모르는 일 아닙니까? 중국이 올 수도 그러니까 있고. 그러니까 F-14까지 필요 없어. 아. 요즘 항공모함에는 비행기 안 타요, 경호원? 그 경호 임무를 F-18이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아, 조그만한 애도 네. 가능하다. 네. 아. 그거보다 좀 작은 항공기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아하. F-18도 크기를 좀 많이 키웠어요. 예. 그래서 성능 개량하면서 크기가 많이 커져서 그렇군요. 예. 이란이 갖고 있었었다는 거죠. 이란 이제 그 팔레비 정권 때 그 사이가 좋던 시절에 수출을 했는데 실패 왔는데 예, 수출을 하자마자 사이가 바로 예, 그렇게 이란도 항공모함 있어요? 자기네 앞바다에? 그건 아니었는데 사갔더라고요. 속았네, 속았어. 그냥 다 사. 아, 그랬어요. 네. 와, 야, 뭐 이상용을 사갖고 같은데. 아, 알겠습니다. 아, 재밌다. 예, 재밌네. 근데 재밌는 것 같은 건 그냥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네. 이거 안 물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네, 네, 네. 전차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긴 없는데. 탱크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탱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알아두면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네. 하나만 어떤 탱크든 쓰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더라. 쓰는 사람 그게 네. 무슨 말입니까? 작전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방식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예. 러시아처럼 무식하게 쓰면은 계속 죽는 거고 우크라이나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형태로 사용을 하면 탱크를 예, 예. 왜 러시아는 어떻게 썼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밀어 넣었죠. 그냥 뚫릴 때까지 계속 밀어넣는 방식을 탱크를 예. 인탱 전술. 예. 그리고 탱해 전술이요. 탱해 전술. 예. 예. 뭐 그렇게 하다가 잘 안 풀린 거고 반면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같은 전차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큰 차이가 없는 전차들이에요. 네. 뭐 다 구소련 시절에 개발됐던 전차들이 대부분이고. 근데 그 전차들을 딱 양쪽의 전선의 균형이 살짝 무너지기 시작하는 타이밍에 예. 저쪽에 힘이 좀 충분히 빠졌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그때 확실하게 써서 그 우크라이나 동부 쪽에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었죠. 아, 러시아는 왜 전차를 밀고 들어왔을까? 그게 러시아가 좋아하던 방식이었으니까요. 아, 원래 작전 네. 방식이 힘의 우위를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차는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쓰던 방식들이요. 그러니까 전차는 그 보병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줘야 되고 그렇기 예. 때문에 기동 끊임없이 기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많이 순간적으로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일시에 많은 양을 투입을 해서 전선에 구멍을 내고 그냥 밀고 들어가야 예, 된다 말 그대로 예, 밀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그 늘 뭐 시기에 따라서 그 상대 방어 체계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늘 달라지거든요. 우크라이나는 거기서 충격과 공포를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 말씀하십시오. 예, 뭐 제블린이나 엔로 같은 대전차 미사일들이 효과가 아주 좋아지니까 이런 체계들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형태로 전차 사냥꾼족들을 많이 운영을 했다라고 해요. 잘 숨어 있다가 그냥 팍 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 팍 쏘는 예. 거. 그리고 초기에는 러시아군도 이런 형태의 공격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많이 당했고, 그리고 이제는 전쟁이 어느 정도 꽤 기간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예. 러시아군도 이렇게 전차 사냥꾼조가 활동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전차가 피격이 된 것 동시에 바로 대응 사격을 하고 그런 절차들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 러시아가 받은 전차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이름 뭐죠? 우크라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네. 우크라이나가 받은 전차가 있잖아요. 그것도 러시아도 대전차 미사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서로 마치 서로 비행기 못 뜨듯이 전차 나오면 서로 숨어 있다가 팡. 여기에서 균형이 좀 무너지는 부분인데, 예. 제블린이나 엔로 같은 것들은 굉장히 냉전 끝나고도 계속 꾸준하게 잘 개발을 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전차가 보면은 전차의 전면 장갑이라고 얘기하는 앞쪽에다가 예. 장갑을 많이 몰아주게 되는데 예. 두꺼운 철판을 뭐 방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것들을 네. 앞쪽에다 많이 이렇게 쌓아줘요. 그러면은 예. 요 앞쪽에 맞으면은 괜찮습니까? 효과가 사실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차 장갑이 제일 얇은 데가 머리 위쪽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머리 네. 위에를 공격 머리를 네. 노려야 돼요. 그래서 탑어택이라고 얘기하는데 탑어택. 이 전차의 예. 상면부를 공격할 수 있는 형태의 대전차 무기들이 서방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고로 많이 쌓아놓고 있다가 우크라이나의 초기에 굉장히 많이 몰아줬는데 그거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해서 포물선으로 이렇게 씁니까? 위에서 포물선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위에서 이렇게 해서 전차가 다가오면 슝 이렇게 써가지고 네.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와. 하나는 제블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네. 궤적을 예. 선택을 하고요. 예. 엔로 같은 경우에는 얘가 좀 방식이 좀 독특해서 이렇게 날아가다가 예. 여기 탄도가 여기 달려 있는 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 터지는 방향이 아래쪽으로 터지는 방향. 그 위에서 터지는 거예요, 위에서. 예. 예. 그런 식으로 잡혀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러시아군 전차를 굉장히 쉽게 잡았던 거고요. 그거는 미국 무기들입니까? 뭐 미국하고 서방제 무기들 그리고 뭐 국산 무기들 중에도 그런 타입들이 있고요. 머리를 왜 약하게 했어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 앞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설마 거기로 네, 그러니까 떨어뜨릴. 당연히 앞은 당연히 위험하고요. 예. 그리고 보통은 기동, 화력, 방어. 요세 가지가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지 전차가 좋은 전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배웠습니다, 예, 예. 어렵게 배우긴 했는데 준식 장군님, 예, 예. 장군님께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식 장군님 예.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네. 네. 그래서 방어 측면에서는 전면 장갑을 두껍게 두는 건 전차의 기본적인 상식이고 그 다음에 측면 그 다음에 제일 약한 데가 머리 후방 그 다음에 배 바닥 아래 쪽인 거죠. 네. 아 배도 그렇겠다. 네. 근데
냉전 끝날 때만 해도 보통 서방의 주력 전차들 중량이 한 50톤대 중반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거의 한 70톤에 가까울 정도로 중량이 많이들 늘고 있는 추세가 이런 추세들 때문입니다.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 무기들이 뭐 제블린이나 엔로 같은 것들은 사실 뭐 대응 방안이 딱히 없고 그것들이 아니더라도 개인 보병들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 체계들 중에서 내 측면이나 아니면 내 바닥이나 내 후방을 공격하면 내가 뚫릴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갑을 되도록이면은 두껍게 여러 방향으로 많이 두르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많이 늘고 무거워지고 네. 연비 안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 같아요. 러시아가 이길 것 같아요. 군사 현재 상황에서 전쟁 벌어지고 서방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서방이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느냐? 네. 일단 지금 기세 측면에서는 사실 우크라이나가 질 수가 없는 상황인 건 맞는데 네. 사람은 결국 전쟁을 계속하다 보면 지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지치기 전에 사실은 전쟁이 끝나줘야 되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내가 지금 전투에서 이기든 지든 시간만 계속 끌고 저쪽이 지칠 때까지 기다리면 내가 어떻게든 이기게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린 지역들의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현재 상황에서 전쟁을 포기를 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유성엽 전문연구위원을 좀 아는 분들이 채팅창에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런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저 2% 안 줄은 아유 진짜 정말 저희가 질문이 좀 저 너무 좀 초보적이거나 그랬죠? 아닙니다. 네. 뭐 충분히 다들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고 예. 그리고 사실 처음에는 다 그렇죠? 아니 그 사실 인간인들이 알아야 될 이유가 없는 정보들이죠. 오히려 최근에 뭐 밀리터리나 이쪽이 일종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처럼 네. 부흥하고 있는 이런 네. 환경이 사실 이상한 거죠. 아... 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건데. 아닙니다. 굉장히 네. 네. 21세기 군사연구소는 유 소장님이 세우신 연구소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그 육사 출신의 저희 소장님이 따로 계시고요. 아. 네, 따로 계시고 저희 군선배님들이 주도로 만드신. 알겠습니다. 사설 연구소이긴 하나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 군사 연구소에 혹시 저희가 도움될 일이 있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좀. 예. 네. 후원 계좌 이런 것도 좀 보내주시고요. 예. 김을 좀 보내드립시다. 김. 네, 김 좋네. 김을 저희가 좀 기억이 미음이라고 뭐, 좋은 김이 있는데 네. 그쪽으로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서. 예, 네. 고맙습니다. 이슬세 군사연구소의 류성엽 전문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